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과연 앞으로 1년간 집값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43%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 21%만이 아니다, 오르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처럼 과연 2019년 가을 시장까지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시장 흐름을 읽고 알짜 정보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실전부동산 고고, 한 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골든에비뉴 인베스먼트 한승현 원장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번호는 02077-6358번으로 전화 주셔서 더 나은 길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오늘도 이슈 짚고 넘어가야겠죠.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설이라든지 그 추석이 바로 지나고 나서의 부동산의 동향이 일종의 바로미터, 그 나머지 해 남은 기간의 바로미터라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화면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거 자료는 한국감정원의 자료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고 그 다음에 9.13 대책 이후에 또 그 추석 이제 명절이 있었죠. 그 바로 지나서의 이제 그래프 동향.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후의 동향에 대해서 유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약간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수도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4%가 이제 상승했네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부분을 볼까요? 서울.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9%. 역시 대한민국의 리더 서울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좀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 주도적으로 상승률을 이끌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서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세분화돼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낮았던 그러한 지역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01%에서 0.09%. 사실 이게 뭐 소수점 두째 자리여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추석 이후에 가격이 여러분들 예상대로 9.13 대책이 있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률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서울 안에서 이제 자세히 나눠지겠죠. 바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강남 그게 아니라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의 이북과 한강의 이남으로 나눠지는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지난주를 하면 이제 거의 추석 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예상폭으로 9.13 대책의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걸로 보셨고 실제 매수하실 분들, 뭐 거주지를 매수를 하시던가 투자를 하시던가 그런 분들이 가격 하락을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추석 이후에 바로미터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가 않다. 상승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06%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강북은 0.12%, 강남은 0.06%에서 강남이 조금은 상승률이 낮아 보이죠. 하지만 강남 쪽이 대부분 가격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가액에서 낮게 상승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강북이 높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비슷하든가 오히려 강남 쪽이 더 실질적으로 더 높은 상승 가액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 상승이 계속 추석 이후에도 규제 이후 추석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렵지는 않죠. 어려운 용어도 안 나왔고요. 이제 그래프예요. 제가 그래프를 좋아하잖아요. 자, 보시면 동일해요.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쭉 보시면 빨간색 위주로 할게요. 이제 수도권입니다. 빨간색 수도권. 일단 좌측이 이제 매매 가격입니다. 우측은 이제 전세 가격이고요. 자, 보시면은 9.13 대책이 대략 한 요 정도에 있어요. 예, 요 정도에 있습니다. 9.13 대책. 그 다음에 또 요때가 또 추석이었고요. 예, 요때가 추석이었고.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상승률이 낮아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격 하락이 아니라 0. 0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3 대책 이후로 가격이 쭉 내려오다가 잘 안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완만하게 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완만하게.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되다가 완만하게 낮아졌어요. 이건 뭐냐? 벌써 규제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를 볼까요? 전세는 지금 반대로 좀 계속해서 상승률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은 전세가는 보통 낮아진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냥 보세요. 그러지가 않아요. 상승률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전세가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이게 뭐냐? 여기서 뭐 하나를 유추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그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수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찾아가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공급 때문에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이게 아니라 수요 곡선 이게 그래프가 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절벽이다. 가격이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질 못해요. 그냥 공급이 절벽이다 보니까 여기서만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뭐죠? 규제예요. 규제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다. 가격이 많이 하락해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많이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완만세를 유지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 안에 그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공급이 아주 좋은 곳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다시 가격이 상승이 되는 서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투자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히 아껴 쓰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단축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떠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는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 201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12층 건물 가운데 11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고정됐습니다. 부동산 고수가 주목하는 첫 번째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왔습니다. 원장님, 왜 가지고 오셨는지 입지 여건 개발 호재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입지 설명부터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 고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제의 그 프로필이 이제 건축 설계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건축공학과 나왔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회사,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 리츠 쪽에 이제 경력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고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고수까지 불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쪽의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물건은 영등포예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위치가 이제 중요하죠.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예, 여기가 지금 현장의 위치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냐? 일단 대중교통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5호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시장역인데 도보로 약 한 4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탑워치 재봤더니 한 4분 11점 몇 초가 나와요. 예, 4분. 근데 4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예, 11초 좀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리에 영등포 시장역이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영등포 시장이. 왜? 자, 보세요. 쭉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다음에는 바로 여의도역, 9호선 여의도역. 지금 이 머니투데이 TV 방송국 바로 옆에 여의도역이 있습니다. 이 여의도역이 두 정거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한다면은 1호선 KTX역이 두 정거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개발 호재 잠깐 좀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두 정거장이 있으면은 대방역. 대방역에는 신림 경정철이 정차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물론 좌측으로는 또 목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여의 2교,
서울교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KBS라든지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를 도보로, 실제 도보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중교통 말씀드렸고, 뭐 도보, 주변에 또 상권, 아크로 타워스퀘어, 영등포 타임스퀘어, 상권이 주변에 가득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거주를 하시든가, 세입자분들도 생활 환경이 우수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 붙어 있죠? 예,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개발 오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큰 그림. 자, 그 요번에 2030 서울 플랜에서 영등포 도시, 그러니까 영등포와 여의도 그 통합 개발 바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예, 그 안에 들어가요. 그 가운데서도 여의도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의도의 대안으로서 바로 중심에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4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런 게 거시적인 걸로 제가 큰 투자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좀 약간 여기서 자세히 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자세히. 요 부분만 뽑아서. 이쪽, 이 영등포 시장역에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밖에 없어요. 신길 뉴타운은 실질적으로 저 아래쪽에 있고 영등포에 붙어 있다라고 좀 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영등포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의도에 붙어 있다. 이런 데에서는 이쪽 구역밖에 지금 여기가 대표적으로 지금 대림 아크로 타워. 요즘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길죠. 대림 아크로 타워고 그다음에 밑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밖에 없어요. 빠진 부분. 요 재척이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왜? 재개발은요, 토지가가 낮아야지 수용이 되면서 전체 통합 개발을 하는데, 상가, 상업재개라든지 비싼 데는 제외돼요. 이 비싼 제외된 곳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영등포 이 물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 가치가 지금도 상당하지만 앞으로도 상당하다. 특히 개발이, 여의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화살표가 보이세요? 이렇게 굉장히 가깝고, 여의 2교가 바로 가까워서 여의도 넘어간 데 있잖아요. 이 여의도와 영등포 통합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감정 평가에도 이제 굉장히 평가액 자체가 상승이 돼. 그러니까 시세 차익 부분도 안정적이고, 특히 직장인 수요도, 그러니까 갭투자 하시는 분들, 직장인 수요도 아주 포괄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거점이 얼마나 가까운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뭐 핵심 거점으로 정거장, 한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건물 특징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제 막 준공을 앞두고 있네요. 맞습니다. 준공을 곧 앞두고 있고요. 제가 쭉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계동입니다. 아, 제가 그 대부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한계동에, 왜 토지가가 굉장히 비싼 데라서 건설회사가 몇 개 동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귀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한계동이고요. 아, 여의도 직주 근저 이런 굉장히 이런 부분이 포인트고, 아, 최고 층수가 12층이에요. 그래서 조망이라든지 조망이 좋다. 그럼 채광이 좋은 거고, 채광이 좋다. 환기가 잘 된다. 아파트가 아닌데도 12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오셔서 좋은 층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요즘 인테리어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다 갖춰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제 내부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자, 이게 12층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요. 4층에서 촬영한 사진인데도 어떻습니까? 예, 조망이 훌륭하다. 그러면 이제 환기까지도 연계가 되고요. 거실 폭 또한 굉장히 높다,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투룸이에서 풀옵션, 냉장고라든지 세탁기가 들어간 풀옵션을 보고 계십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면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요. 자, 투룸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시장역 인근에 지금 3억이 투룸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렴한 분양가. 그다음에 전세 예상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실제 2억 6천만 원의 전세가 완료가 되었어요.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보증금 부분도 3천에 월 70, 이런 부분도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장님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또 공개할게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다세대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는 5호선 달산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18년 8월에 준공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3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강서구야 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곳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왜 내발산동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지역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내발산동이라고 해서 이제 어감에 좀 약간 멀어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마곡지구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 내용을 드리기 전에 건물 위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근거리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9월 29일에 공항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예, 공항철도가. 제가 왜 이렇게 요즘 유동인구가 이쪽과 발산역 쪽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9월 29일에 공항철도가 개통이 되었고요. 10월 11일부터는 보타닉공원이 1차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주말 내내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고요. 그럼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항철도가 개통된 데는 9호선 급행도 지금 정차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일반선만 지금 정차가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개발 호재가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보타닉공원 방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LG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이대 종합병원. 이것도 곧 이제 개원 예정이고요. 밑에는 또 명덕외고가 현재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현재 상황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신세계에서는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이 동네, 이 마곡지구와 이쪽 지역분들은 스타필드가 생긴다. 서울시 최초로. 자, 보세요. 스타필드가 여태까지 어디 생겼죠? 고양시, 하남시, 서울 외곽이죠. 서울 시내 안에 스타필드가 생긴다라고 거의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공항 고도 제한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이 또 같이 연관돼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없다. 스타필드 없더라 하더라고요. 롯데물도 현지 있고 김포현대 아울렛도 굉장히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거주를 하시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활 환경이 우수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스타필드.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필드가 요 정도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붙어서 지금 마이스 산업단지, 예, 마이스 국제회의장이요. 서울역 용산역에 지금 생길 예정인 이제 그러한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생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킨텍스 있죠, 국제회의장. 그 다음에 삼성동의 국제회의장 있죠. 그런 것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국제회의장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큰 사무동도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LG는 기존에 있고요, 예, 있는데 이 마이스 산업단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한 정거장밖에 안 돼요. 걸어가도 됩니다. 마곡지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걸어간다는 의미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다음에 이 공항철도하고 또 연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하에서 3분 정도 거리밖에 위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다. 제가 직접 거주하시는 분 외국인도 임차가 가능하겠죠. 외국인들 많이 오시니까요. 우측이 바로 뭐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기관 지정해서 항공학적 검토를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2018년 9월 중에 항공학적 검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쭉 지금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효과가 어느 정도냐군요. 국가적으로는 수백조에 이르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물건 영등포, 두 번째 지금 마곡지구 말씀드리죠. 서울시에서 거대한 투자의 흐름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죠. 바로 그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게 강서의 마곡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건물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어졌을까요? 네. 자, 마찬가지로 너무 귀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한계동에, 한계동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른 답사가 필요하시겠고요. 실질적으로 내부 사진입니다. 영등포 첫 번째 물건처럼 굉장히 넓은 거실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리룸이 아니라 투룸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뷰도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시고요. 예,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가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영등포는 2억 9천만 원이었죠. 분양가가 투룸이. 이거는 투룸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자, 개투자금액 볼까요? 지금 현재 이것도 전세가 2억 5천만 원의 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투자금액이 한 3,500만 원인데 층별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금액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서구 내발산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1부는 골든 에비뉴 인베스먼트 한승현 원장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